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는 블루베리 섭취법입니다. 블루베리 섭취법.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블루베리. 일단 블루베리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블루베리를, 냉동 블루베리를 팔아요. 그래서 이게 1kg에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뭐 3kg, 4kg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뭐 그냥 생으로도 먹고, 이제 냉동으로 돼서 얼었겠죠? 그걸로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입안에서 녹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요거트에 이제 이 냉동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블루베리를 제가 이제 실제로 먹었는데 놀라운 만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블루베리를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제가 한뭐 500g씩 먹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대변을 누를 때이 변이 확실히 달라요. 다르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변비 같은 거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을 넣고 이제 닦을 때 화장지에 많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집니다. 깨끗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베리를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정말 블루베리가 장 건강에 좋구나라는 걸 느낀 게, 이게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그 화장지에 묻어나오는 그 변이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완전히 정말. 거의 뭐 조금 과장 못해서 거의 화장지에 묻어난 게 없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말 변이 딱 나오고 끝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500g은 그렇고 1kg 정도, 하루에 1kg를 드신다, 일주일만 먹어봐도 완전히 이 변이 나오는 게 달라지는구나를 느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변이 깨끗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변 색깔이 좀 시커머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블루베리 껍질을 다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블루베리 속에는 암 예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비타민 E, 식이섬유. 이세 가지가 핵심 물질인데, 이 블루베리 하면 우리가 보라색을 생각나죠? 이 보라색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데요. 특히 이제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망막색소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눈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베리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눈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E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컷과 비슷한 이제 함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대장암도 예방해 줍니다. 아마 껍질째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블루베리, 암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안토시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효과는 섭취 후 4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4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을 골라서 소스나 잼을 만들어 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꺼번에 과량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내몸 안에 항산화 효과가 계속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블루베리 고르는 방법은, 알이 둥글고 탱탱하며 짙푸른색을 띤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는 소스나 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은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 소스 어떻게 만들까요? 블루베리 250g, 크랜베리 100g, 물 2큰술, 사과 1/2, 레몬 작은 것 1개, 흑설탕 50g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사과는 세로로 잘라 심을 도려내고 2mm 두께로 잘게 썰어줍니다. 레몬은 껍질째 2mm 두께의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넣어 섞어주고요. 흑설탕을 넣고 물을 뿌린 후 뚜껑을 덮어 중간불로 가열해줍니다. 설탕이 녹아 물이 생기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가끔 저어주면서 재료가 부드러워지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블루베리 소스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에 얹어 먹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트에 얹어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뭐 따로 설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뭐 다른 설탕을 넣지는 않고요. 블루베리 소스 만들 때 그냥 냉동 블루베리를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니면 탄산수에 넣어 드셔도 좋다고 하고요. 구운 식빵에 발라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구이에 소스로 써도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냉동된 걸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기농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기농 블루베리랑 저기 뭐 칠레나 뭐 페루에서 건너온 이제 냉동 블루베리랑 두 배,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 칠레나 페루에서 건너온 전 블루베리를 먹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척이 해서 옵니다. 세척이 해서 오고, 세척된 블루베리를 이제 사면은 포장지에 이제 뭐 그대로 드셔도 좋다라는 그 문구가 써있는 이제 포장지가 있고, 뭐 그냥 세척된 블루베리다라고만 써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건 그대로 먹고, 세척된 블루베리라고만 써있으면 그냥 제가 한 번 더 닦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해외를 온 것들은 뭐 그 과일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다른 첨가물을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씻어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블루베리는 특히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선하기도 하고 간단히 물로 세척해 먹으면은 혹시 있을 뭐 농약이나 뭐 오염물질들을 씻어내서 아주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전 좋은 이유가 저렴해요. 가격이 1kg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7,000원, 8,000원 수준이거든요. 뭐 한 3, 4개 사면 무료 배송도 되고, 뭐 냉동실 얼려서 놓으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약간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으로 꺼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E,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는 4시간부터 일어나서 이제 24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게 좋고, 또 이게 뭐 맛있습니다. 씨도 없죠. 그래서 아마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암을 앓고 계시지 않더라도 내 몸에 항산화 성분을 더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블루베리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냉동과도 먹어봤는데 뭐 망고 이런 건 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블루베리.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아마 일단 장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